이혼하고도 같은 주소지에 있으니까 위장 이혼이 의심되고. 고양시 직원분들과 함께 이제 체납자를 만나러 갈 건데요. 이렇게 옷을 먼저 챙겨 입고 이 장비를 챙겨서 함께 나가 보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지방세가 46건이고 금액도 2천만 원 넘잖아요. 세금 내야 되는 거 알아요. 근데 공용이 어쨌든 간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로 학비도 다 밀려요. 뭐 이자 다 밀려요. 죽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냥 이 사회 이런까지 하고 나갔을 때 너무 목을 너무 주시네요. 명의로 된 차량. 예, 제가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. 예. 등록된 차가 두 대인데. 예. 포르쉐는 어디? 다른 데 있어요. 그 차는 운행이 안 돼가지고. 아, 그거는 솔직히 당장은 힘들어요. 아니, 죽으라는 거잖아요.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네. 네, 긴장이 됩니다. 왜냐면은 내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감정이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면은 본인을 본인들한테 보면은 이렇게 당한 저지에 대한 책임을 네. 저희한테 돌려가니까 이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. 무조건 온정기적인 어떤 시선은 좋진 않아요. 왜 4대 의무잖아요. 네.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걸 나중 순서로 이렇게 해놓거든요. 자기 사업 벌리거나 아니 부동산을 사는 쪽이나 이런 쪽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도 의외로 더 많거든요.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렇다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. 그래서 세금 납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